여러로 보이는데 네. 노란 줄이 선명하잖아요. 네. 부실이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부실이요? 네. 이게 작년에 네. 가을까지 나다가 겨울에 갔다가 이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수산물 코너에서 처음 소개하는 이 녀석의 이름은 달고기래요. 어? 처음 들어요. 머리 막 세웠어요? 오, 네. 어, 이거 봐. 얘 이름이 성대, 성대. 얘 이름은 김성대고, 얘는 성대고. 아, 진짜요? 네, 김성대 선장님이세요. 동해는 수심이 깊고 물이 차서 고기 육질도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강원도 바다에도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산물들이 인사를 해주네요. 아, 태현연 도움의 지어도 아, 잘생긴 감성도 준비되어 있고요. 2번 선수, 힘의 상징! 오. 아, 장어. 이 장어는 많이 보셨다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고겁니다, 고거. 고거 중에서도 참고. 아, 굵직한 게 좋고요. 아주 개성 있게 생긴 고집. 오늘 건진 보물만 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바다야, 고맙다. 바다야, 사랑한다. KBS